수익을 낮으면 어때? 다들 노력하는데. 내가 뭐 뭐라 그래? 안 그래? 자자 한잔 하자고. 자. 아 자자 그 힘들네요. 아, 그 분위기가 이거 왜 이래? 내가 그 재밌는 얘기 하나 할까? 그 바나나가 웃으면 뭔지 알아? 바나나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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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이 밖에서 기다립니다. 아, 그래, 그럼 저 자네도 가봐.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그럼 저도. 야, 미자야. 너 애인 없잖아. 피곤해서. 아, 여기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딨나? 아, 맞아. 야, 나도 피곤해. 야, 빼지 말고 가자. 지피디님, 우리 갑시다, 같이. 네. 그래, 애인 없는 우리끼리 마시지 뭐. 자, 가자고. 예, 가시죠. 어제 늦게 끝났어? 몰라, 배신자. 미안해, 동지 오빠 정말 늦어서 기다렸단 말이야. 야, 그래도 은근히 웃기더라, 야. 빨아나가 웃으면 뭔지 알아요? 빨아나? 야, 재밌었겠네. 야! 아, 내 애인 없는 게 죄냐고. 누군 애인이 있어서 빠지고 누군 억지로 끌려가고. 그러게, 애인 있다고 거짓말할 수도 없고 난감하네. 아휴, 짜증난다, 짜증나. 아휴. 에이, 어머님 화장실 비용기가 맥혀버렸어요. 하늘이라도 무너졌냐? 아이고, 왜 이렇게 호들갑들이야? 아버, 사람 불러라.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아, 지금 우리 집 화장실 변기가 막혀서 그러는데요. 아범, 지금 그거 어디다 거는 거야? 여기 금성공업사요. 아이, 왜 거기다가 불러? 예? 아, 거기 사람도 게을러 터쳐서 틀렸어. 저기 다시 취소하고, 뭐야, 저 장성공업사로 불러. 아니, 이왕 해버렸는데. 아, 불러라 한번 불러. 예. 뭐 전화 한번 돌리는데 손가락이 달려. 알았습니다. 뭐 하나 그냥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어이. 에이구, 뭐가 쯧쯧이야? 미자 애비도 곧 60이요. 이제 그만 좀 하시오. 내가 뭐? 미자 시집 갔으면은 손주까지 있을 나인데 아무리 믿음직스럽지 않다 해도 그냥 뭐 하나 제대로 넘어가는 게 없으니, 어이구. 다른 사람이 아범을 어떻게 보겠소? 언니처럼 똑같이 아범 무시해요. 네 자식이야? 내 자식이야? 내가 어른이 다 알아서 할까봐.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한데요. 오늘 급한 녹음이 생겨서 그러는데 한 분만 저 좀 도와주시죠. 아, 전 오늘 애인 집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해서 미안해요. 아, 저도 장모님 생신이라. 저도 애인하고 약속 있는데. 나? 그럼 미자 씨가 도와주면 되겠네요. 저도 약속 있어요. 누구랑? 아버지랑? 아니요. 애인이랑요. 응? 정말? 어? 정말? 어. 정말.
미자 남자 있어요. 남자, 네? 남자. 아예 남자 사귀어. 아 그럼 남자지 뭐. 아무런 여자 사귀겠어요. 사귄 지 얼마 됐어요. 말은 안 했지만요. 오, 최미자. 야, 너 어쩌자고 그런 거짓말을 해? 나도 얘 애인 있다 그래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다니까? 그렇게 방송하기 싫었어? 다들 애인 있다고 빠지는데 나만 억울하게 싸가지랑 남아서 방송하라고? 어, 됐어. 야, 그럼 애인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어떡할 거야? 그냥 대충 대답하지 뭐. 우리가 정하자. 재밌잖아. 어, 됐어. 아, 됐어. 아, 야, 나이는 몇 살로 할까? 아, 됐어. 34살? 직업은? 뭐 그럴싸한 직업으로 뭐 없어? 어, 됐다니까. 변호사 어떨까? 좋네. 야, 그럼 키는? 얼굴은? 키는 179.9? 얼굴은 미남이요? 아, 됐어. 그만. 스탑! 쥐가 다 정했구만 뭘. 맞아. 아, 근데 누구랑 좀 비슷하다. 응? 그러네. 어! 정민이 오빠랑 똑같네. 응? 그런가? 어머, 정말 그렇다? 혹시 너... 야! 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해. 하여튼 니들 이번에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특히 입단속해. 어? 알았어. 안녕하세요. 오, 최미자. 야, 너 정말 애인 있는 거 맞아? 네. 너 혹시 저 방송하기 싫어서 꾀부리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애인이 몇 살이요? 34살. 그럼 뭐 하는 사람인데요? 변호사. 오, 거침없는 대답. 진짜인가 본데요? 야, 야, 그런데 너 애인이랑 전화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지피디님도 못 보셨죠? 네? 네, 저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아니, 어? 잠깐! 애인이 딱 알고 전화했네요. 자기? 어? 어, 밥 먹었어. 어? 오늘 데리러 온다고? 아니야, 그러지 않아도 돼. 어? 알았어. 어, 안녕. 진짜인가 본데? 오늘 끝나고 데리러 온대요. 이야, 진짜인가 본데? 진짜인가 봐. 야, 미자. 누가 일어났어요? 녹음 들어갈게요. 아, 이제 미자야. 미자야. 아니, 그것이 애비한테 자기라니? 짝을 못 잃어가지고 얼마나 외로웠으면 이렇게까지. 조카. 예? 이 시기 안 가는데 한 번만 봐봐. 그래요? 운전지 갈아꼈는데도 안 가요. 아, 이게 시계가 그럼 뭐 어디가 고장이 났나? 에이, 시계 산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면 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런 시계 아니야. 아우, 좀 잘 좀 봐봐.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야! 어, 깜짝이야. 어머, 깜짝이야. 왜 그래, 언니? 어느 집에서 가장한테 그렇게 해? 어? 누가? 누가 가장이야? 누구기는 미자범이지. 미자범도 이제 곧 나이 60이야. 응?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는데 어디 감히 무시를 해? 응? 가장은 나이를 막론하고 집안의 기둥이야. 무조건 하고 존중해.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안의 대소사도 이 가장인 미자범이 다 결정할 거야. 응? 나도 아범 말에 다 따를 테니까는 그렇게 알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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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필이 왜 이렇게 날카롭냐? 날이 그냥 확 서 있어. 아이, 몰라요. 저 먼저 가볼게요. 아니, 야 미자야, 그럼 지금 밖에 애인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렇죠. 야, 그럼 우리 나가는 길에 얼굴 좀 볼 수 있겠다. 아, 그러네. 그러죠. 동선이 그렇게 되나? 묘하게? 어, 그렇게 되네. 어, 그렇지. 근데 어. 저 급해가지고 빨리 나가봐야 돼. 아, 우리도 지금 나갈 거야. 가자. 얼굴만 좀 보자, 얼굴만. 아니, 나 화장실 가. 아니, 얼굴 시작하시죠. 아니, 저기, 아니, 저기서도 손수려. 야, 애인 언제 오는 거야? 늦을지도 모르는데
안 바쁘세요? 네, 안 바빠요. 시간 많아요. 너무한다. 애인을 이렇게 기다리게 해도 되는 거야? 야, 채미자. 너 솔직히 말해봐. 거짓말이지? 아니에요. 어? 저기 왔다. 야, 진짜인가 본데? 그러네. 진짜네요. 가자. 가자, 가자. 아, 좋다. 안녕하세요. 아, 차가 참 좋네요. 인테리어도 좋고. 누구세요? 그러게요. 제가 누굴까요? 뭐야. 자기야, 잘 가. 미안해하지 마. 전화 할게. 잘 가. 빠이빠이. 급한 약속이 생겼다고 해서요. 좋은 하루. 안녕. 하, 내가 미쳤지. 미쳤어. 어머니도 이제 늙어가시는 건가? 대체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네. 매형, 저 텔레비 틀어도 돼요? 틀어. 대체 왜 그러실까? 매형, 저 다른 채널로 돌려도 돼요? 아, 돌려 임마. 아, 뭐야 또? 나야, 조카. 이모, 아, 미안해. 난 이모인 줄 모르고 놀랬어요. 괜찮아. 저기 나 화장실 좀 가도 돼? 아니 그럼요, 그럼요. 아, 다녀오세요. 아부마! 예! 예, 어머니. 저기 사돈이 오늘 외식까지 하는데 아부모 어떠냐? 예? 뭐 제가 뭐 상관없습니다만은 이모님들이 어떠실지. 어머, 그래 그래. 한번 우리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자. 뭐 나도 줬어. 응? 아, 왜 날 쳐다봐? 아범이 결정을 해야지. 네? 아, 뭐 좋습니다. 그럼 뭐 외식 하시죠, 뭐. 조카, 그러면 우리 뭐 먹을까? 예, 오랜만에 짜장면 어떻습니까? 아, 무슨 짜장면이야! 아, 짜장면 좋다고.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는 짜장면 밖에 나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아니, 어머니, 그러면 저 족발로다가. 족발? 좋지. 가뜩이나 흔들리는 이빨, 족발이나 뿍뿍 뜯고선 이번 기회에 뭐 틀리나 하지 뭐. 에이그, 에이그. 아, 누가 뭐래. 족발 좋다고. 아니, 저 그러면은요. 한정식? 뭐 일식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이거 양식이나 뭐. 네? 내 이럴 줄 알았어. 뭐? 차라리 말을 말든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답답하고 불안하오. 누가 그래? 아니야. 좋기만 하고만 뭐. 아, 진짜 과장이었겠다. 아우, 아깝다. 내가 그 남자 얼굴 봤어야 되는 건데. 아, 지금 사진이라도 찍어오지 그랬어. 몰라. 아, 너도 참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다고 아무 차나 막 집어탈 생각을 했어.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아이, 나 같아도 그러겠다. 그냥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줘. 어떻게? 꽃바구니 있잖아. 꽃바구니? 내가 애인인 척하고 회사에 꽃바구니를 보내주는 거지. 안녕하세요. 미자 씨한테 온 거예요. 아니 이걸 누가 보냈을까? 사랑하는 나의 꽃사슴에게. 유치하게. 오윤아 미치겠다. 아, 이러지 말라고 했는데. 아유, 미치겠네 정말. 아유,
애인 언제 만났어요? 한 달 전쯤에 소개팅에서 만났어요. 소개팅 안 한 지 꽤 되지 않았나? 그렇죠. 근데 정말 한 달 전에 했어요. 한 달 전쯤에 미자 씨 꽤 바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회사에만 있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무슨 붙박이 장도 아니고 회사에만 있었겠어요? 시간 내서 했죠. 이 자식이 속구만 살았나? 속이는 건 맞지만 아이 자식 사기는 안 당하겠네. 아, 네, 그랬다니까 그게. 어? 어? 왜 꽃이야? 어? 이거 누구 거야 이거? 어? 제 거예요. 오, 정말 애인이나 보네. 이야, 사랑하는 나의 꽃사슴. 에게. 오, 꽃사슴. 야, 그런데 정말 꽃사슴은 어딨냐 근데? 야, 어? 어딨냐? 야, 꽃사슴 나와라, 봐봐. 꽃사슴. 여보세요? 꽃사슴 어디 있지? 꽃사슴. 꽃사슴. 아유, 그럼 가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유, 승환 놈이 벌써 7순이라네. 아니, 그분이 벌써 그렇게 되셨어요? 그러게 말이야. 오라는데 우르르 다 갈 수는 없고 몇 명만 가는 게 좋겠네. 그러면 저 미자 아범이 누가 갈지 결정해. 아니, 제가요? 그래. 그러면 우리 집 대표로 미자가 가는 게 아니면 철아미가 된가요? 아니면 작은 이모가. 야, 너도 안 온다 그러면 어떡해? 지영이는? 동중 오빠 아파서 오던데. 아우, 걘 왜 그런데? 에이, 어쩌지? 나도 갑자기 소개팅이 잡혀서. 몰라. 배신자들. 아, 이 영화 보고 싶었는데. 에이, 혼자 보지 뭐. 안녕하세요. 네. 애인이랑 오셨어요? 그렇죠. 애인. 애인이랑 왔어요. 우리 자기야가 어딨지? 자기야. 가자. 미치겠네. 하필이면 같은 영화를 보냐? 어쩌지? 저기요. 그때 그분? 예. 잘 지내셨어요? 예. 차도 잘 있어요? 예. 누구야? 애인이세요? 두 분이 예. 참 잘 어울리세요. 예. 큰 좀 드세요. 아, 괜찮은데. 나 살려준다 치고 좀 먹을래? 네. 좀 먹을래? 혼자 먹어. 네. 다정하게. 네. 빨리 빨리. 나도 좀 주고. 있잖아, 우리 잔치집 갈 때 뭐 하나 사가지고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응, 그렇지. 미자 아범, 잔치집 갈 때 뭐 가져갈까? 술, 아, 저, 음료수는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수삼 세트는 어떻겠어요? 아니면 한과 세트? 아, 왜 날 봐? 아, 엄마 알아서 결정해. 맛있어? 어? 손톱 맛있냐고? 응?
어? 아니? 아주 옆에 있는 사람도 불안해 죽겠네. 언니, 언니 머리 위에 떠오르는 거 있지? 그거 다 지워버려요. 그러다 병나. 아범한테 결정권을 맡겼으면은 끝까지 참아야지. 어, 알았어. 누가 뭐래? 그런 정도는 그냥 어머니 선에서 그냥 얘기를 하셨어야지. 어머니. 왜? 이번에 잔치집에 가지고 갈 선물 그 어머니가 결정하세요. 아니야. 자네가 결정하게. 제가 아무리 나이를 많이 먹었어도 결국은 어머니 자식 아닙니까? 제가 모르는 거는 또 어머니한테 여쭙고 그리고 어머니께서 결정해 주시는 게 당연하죠. 제가 아무리 나이를 먹었어도 결국은 어머니의 귀여운 자식 아닙니까? 왜 날 봐요? 마음대로 하시오. 자식이 저렇게까지 말하는데. 그러니까 내 의견은 굴비가 좋겠네. 아유, 음료수는 뭐 집들이 가는 것도 아니고. 아, 또 그리고 수삼 세트는요 태가 안 나요, 태가. 너 그리고 한가는 지난주 추석 때 가지고 갔지 않느냐. 그리고 또 잔치집에 가는 것도 그래요. 어? 아니, 미자가 거길 왜 가? 어? 바쁜 사람이 쓸데없이. 그리고 또 사돈 정각이 거긴 왜 가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어? 아, 그리고 뭐야, 해오 기념 보냈다가 또 길 잃어버릴 일 있어? 너는 어떻게 그렇게 정신이 없어 그래? 응? 어? 나이를 어디로 먹은 거야 여태까지? 응? 어? 아. 언니, 언니 남자친구분 변호사라고 그랬죠? 어? 어. 저희 집 땅 문제 때문에 의논할 일이 있어서요. 소개 좀 시켜주세요. 어? 아이,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그게... 어? 뭐야? 애인 연락처도 모르는 거야? 그러게. 야, 이거 수상한데. 채미자, 너 솔직히 말해봐. 애인 없지? 어? 표정 봐. 당황하는데? 응? 이 거짓말이죠? 야, 거짓말 같은데. 어제 봤어요. 채미자 씨 애인. 오. 둘이 다정해 보이던데요? 오. 저
애인이랑 헤어졌어요. 응? 어? 왜요? 그렇게 됐어요. 더 이상 묻지 마세요. 그래서 그랬구나. 야, 그럼 오늘 방송 힘들 텐데 집에 들어가서 쉬지 그래. 그래요. 괜찮아요. 제가 원래 프로잖아요. 응? 자, 자 이제 방송 들어가야죠. 예. 예. 아유, 정말 너무하다. 어? 아, 누구 애인이랑 헤어졌다는데 좀 쉬게 해주지 말이야. 그렇게 말이다. 하여튼 피도 눈물도 없어. 그래? 나쁜 놈. 그렇게 좋아? 남의 약점 잡으니까 아주 신났네. 신났어. 자, 빨리 들어가죠. 네. 네. 아, 예. 그렇게 있어? 아, 이게 좀 얘기하면 안 돼. 진짜 웃긴다. 미자 씨, 미자 씨. 아, 이번에 완전히 생 쇼를 했다며. 네? 나도 나네. 아, 왜 그래? 뭐 어때? 재밌잖아. 나 이번 소송 정말 힘들었는데 나 미자 씨 얘기 딱 듣고 스트레스 완전히 확 날라갔잖아. 어? 그만해요. 알았어. 근데 왜 그런 거짓말을 했대? 그만해요. 알았다니까. 아, 많이 외로웠나 보구나. 아이씨. 미자 씨, 내가 미자 씨 남자친구 해줄까? 응? 내가 저 남자 해줄까? 됐어요! 안 해! 아니, 그러게 뭐로 거짓말을 하냐고. 아우, 정말 진짜 이 사람이? 해보자는 거야? 머리는 왜? 괜찮소? 살살해. 어이구, 얼마나 뜯었길래 손톱이 아주 걸레가 됐어, 걸레가. 성깔머리 하고는. 뭐가? 내 자식 내가 가르치는데 뭐가 잘못됐어? 아니요. 아이고, 얘 욱신거린다. 여기 아예 밭으로 쫙 이렇게 도배를 해버려. 그게 적당히 힘드시죠? 아, 그럼 붙이기나 해.